네,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당내 분위기는 뒤숭숭합니다. 지난 주말 최경환 의원이 대구에 내려가서 비박계 의원들을 꼬집어서 비판했는데 어제는 김무성 대표가 친박계는 뺀채 비박계 의원 수십 명과 만찬 모임을 가졌습니다. 이 소식은 이경원 기자입니다.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 만찬 모임에는 김무성 대표를 포함한 의원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참석자 대부분은 권성동, 김성태, 김영우 의원 등 비박계 의원들이었습니다. 친박계 주류로 분류되는 의원들은 없었습니다. 친박계 의원들은 반발했습니다. 김태흠 의원은 공천을 앞둔 시점에 당대표 측이 의원들을 불러모은 건 당의 분란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. 모임을 주선한 김학용 대표 비서실장은 주류 친박계 의원들이 없었던 건 우연일 뿐이며 민감한 사항은 논의조차 없었다고 말했습니다. 총선에서 필승을 해서 다 살아남아서 우리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그리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들은 반대로 비박계 의원들이 반발했습니다. 친박계 핵심인 최경환 의원이 친박계 한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유승민 의원을 포함한 대구 경북 비박계 의원들을 비판했기 때문입니다. 최 의원은 오늘 친박계인 윤상직 전 산업부 장관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합니다. 공천관리위 구성과 당내 경선을 앞두고 친박계와 비박계가 세대결을 벌이면서 갈등도 커질 거란 관측입니다. SBS 이경원입니다.